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어김없이 오히려 미용 빅세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세일은 올해 마지막 세일인데요. 뭐한 것도 없는데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한 살을 또 먹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힘을 내서 여러분들께 올리브영 추천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실내 난방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종종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스트를 자주 뿌려주는데 제가 그동안 사용해 본 미스트들 중에서 뿌리고 나서 절대로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제품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CM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미스트,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이에요. 일단 이 CMP 미스트는 제가 언제부터 썼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CMP가 프로폴리스 맛집이잖아요. 이 미스트도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미스트다 보니까 뿌리고 났을 때 정말 촉촉하고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에요. 저는 얘를 컴퓨터 책상에 두고 작업하다가 얼굴에 열이 오르면은 자주 뿌려주는데 용량이 250이에요. 정말 짐승 용량이다 보니까 뿌려도 뿌려도 양이 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오래 쓰고요. 촘촘하게 안개 분사가 돼서 얼굴에 뿌렸을 때뭐 어디 뭉치거나 흐르거나 그런 거 없이 차분하게 흡수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달바 미스트는 승무원 미스트로 정말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입소문이 많이 타고 많은 분들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오일층과 미스트층이 나눠져 있어서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서 제형을 섞어준 다음에 뿌려주면 되는데요. 확실히 오일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건조함을 한 방에 싹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즘 메이크업을 할때 아무리 기초를 촘촘하게 발라도 살짝 매트한 제형의 베이스를 바르면은 약간 얼굴이 뜬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푸석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얘를 한번 싹 뿌려주면은 바로 촉촉하게 광이 싹 올라오는 피부를 만들어줘서 저는 이제 메이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얘가 픽서 기능까지 하진 않지만 그렇게 피부 결을 조금 더 광이 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자주 뿌려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용량 대비 가격이 CMP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껴 쓰게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달바 미스트는 아무래도 아로마 스프레이 세럼이라는 이름부터 아로마틱한 향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향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두 가지 전부 다 뿌리고 났을 때 정말 촉촉한 제품이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뛰드 진저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얘를 추천템에 소개해드리기 살짝 민망한 이유가 제가 저번에 올리브영 후회템에서 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피부뿐만이 아니고 입술도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얘를 진짜 듬뿍 바르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에 입술 각질이 다 불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드로 살살 닦아냈더니 입술 상태가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올리브영 후회템으로 얘를 꼽았던 저의 경솔함을 살짝 반성하면서 얘를 요즘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추천템까진 아닌데 메디힐 마데카조사이드 흔적 패드예요. 요즘 이 조합으로 저의 입술 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얘를 밤에 듬뿍 바르고 자서 아침에 입술 각질이 불려져 나왔을 때이 패드로 살살 밀어주면은 입술 각질이 정말 얼마나 잘 닦이게요. 이 패드 면이 거즈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뭐 엠보싱 그런 패드보다 훨씬 더 입술 각질이 잘 닦여요. 그래서 요즘 입술 건강 꿀조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디힐 레티놀 콜라겐 윤곽 마스크인데요. 메디힐에서 새로 출시된 마스크팩인데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크림 마스크, 그리고 하나는 앰플 마스크예요. 근데 두 가지 다 괜찮은데 저는 아무래도 날이 춥다 보니까 이 크림 마스크가 조금 더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두 가지 제품 모두 마스크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코 부분까지 묻힐 수 있는 마스크랑 이 아랫부분, 이 하관 쪽에 이중턱을 촥 올려 붙일 수 있는 타입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마스크팩처럼 붙이고 이 아랫부분은 턱살을 쫙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한껏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아래턱, 이 이중턱을 잡아주는 마스크는 쫙 끌어올려서 귀에 걸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얼굴에 탁 붙여놔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저도 쓰면서도 정말 신기한데 제가 한 하관 하는 펠리컨인데도 제 턱에도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도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를 요즘 너무 잘 쓰는 이유가 제가 요즘 부스터 프로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킨케어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열감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디바이스를 갖다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열감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부스터 프로를 다 끝난 그때 얘를 딱 붙여주면은 얼굴에 열감도 싹 내려주면서, 부스터 프로로 여기 이중턱이나 얼굴형 관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로 쫙 끌어올리듯이 고정해서 붙여주고 나니까 뭔가 이중턱 관리, 얼굴형 관리를 이중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만족스러워서 벌써 이만큼 또 구매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레티놀 마스크 팩이잖아요. 그래서 레티놀 성분 때문에 조금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 자극을 1도 못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동안 계속 레티놀을 엄청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레티놀 성분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뭐 한 장 정도 먼저 구입해보셔서 사용해보시고 테스트 후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코스알엑스의 더 레티놀 0.5오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레티놀에 진심인지 아시겠죠? 얘는 레티놀 유도체가 아니고 순수 레티놀이 0.5%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고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오일이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엄청 미끄덩거리고 오일리한 제품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국소적으로 바르기 굉장히 좋고요. 저는 얘를 보통 크림이랑 섞어서 스킨케어의 마무리 단계에서 듬뿍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만 단독으로 발라도 좋고 따로 단계를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킨케어에 그냥 얘만 딱 섞어서 쓰면 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이 코스알엑스의 이 흰색 라벨 라인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제품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좋고, 저는 뭐 순수 비타민 제품도 굉장히 잘 썼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에센스도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제품들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코스알엑스의 흰색 라벨 제품들 추천할게요. 다음은 존슨즈 베드타임 베이비 로션이에요. 저는 이 얼굴 스킨케어는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하는데 바디케어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별로 건조함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도 먹었고 계절도 추워지다 보니까 요즘 살살 샤워하고 났을 때 몸이 좀 건조하다, 약간 간지럽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요즘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정말 너무 건조해서 막 사계절 내내 바디로션, 바디크림 달고 살아야 한다 하는 분들께는 비추천이에요. 얘가 그렇게까지 보습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딱 저처럼 이제 겨울 되니까 조금 약간 바디로션을 발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시는 분들께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제가 얘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향이 정말 좋아요. 저는 보통 향수도 좋아하는 향이 시트러스나 플로럴 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비꽃 향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러쉬 샴푸 중에도 데디오라는 보라색 샴푸가 있는데 그게 진짜 아주 풍성한 제비꽃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했었고 얘도 역시 그런 향이 납니다. 근데 저도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 바디 피부도 노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가벼운 바디 로션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레티놀 오일을 섞어서 바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것만 발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섞어서 바르고 있진 않은데, 이 향을 즐기고 싶은데 얘가 조금 보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신 분들은 이렇게 이 조합으로 섞어서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네이밍 듀이 립밤이에요. 저는 틴티드 핑크랑 플럼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는 좀 최근에 구입했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꼭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무래도 컬러 립밤이다 보니까 발랐을 때 정말 촉촉하고요. 약간 입술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날이 춥다 보니까 각질이 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싹 발라주면은 각질도 잘 눌러주고, 일단 발색이 두 가지 컬러 다 굉장히 예쁘게 돼요. 이 틴티드 핑크 컬러는 발랐을 때 생각보다 컬러가 잘 올라오고, 근데 그 컬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냥 생얼에 선크림만 발랐을 때 발라주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플럼 컬러도 너무 무거운 플럼이라기보다는 좀 산뜻하고 캐주얼한 플럼 컬러로 올라와서 발랐을 때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도 이 플럼 컬러를 발랐는데 지금 막 열심히 말하느라고 많이 좀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당겨서 바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발라주면은 입술이 너무 막 통통하고 주름도 싹 감춰주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입술이 진짜 얇은데 얘만 발라도 살짝 통통해 보이면서 뭔가 내추럴한 오버립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그린 몬스터 가르시니아 900 녹차 카테킨 세트입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10kg를 뺐다고 다이어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때 깜빡하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다고 자막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바로 이 그린 몬스터 세트를 먹었습니다. 근데 얘네는 얘를 먹었다고 그냥 살이 빠진다 이거 아닌 거는 다 아시죠? 그냥 뭔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이런 제품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그 성분들이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제품이에요. 얘가 좋았던 점이 식전, 식후로 이중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밥 먹기 전에 이 가르시니아 900을 한 알 먹으면 되고요. 식사를 다 끝낸 다음에 이 녹차 카테킨을 두 알을 먹으면 돼요. 여기 써있는 걸로 봐서는 가르시니아가 탄수화물 커팅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 녹차 카테킨이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차 카테킨이 콜레스테롤 관리 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제가 약간 피검사 같은 걸 하면은 항상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꾸준히 먹고 있는데 이 설명에서는 요거 한 알, 요거 두 알을 하루에 두 번씩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점심에만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양껏 먹는 편이기 때문에 점심에 한 번만 먹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먹으면은 이렇게 두통이 1개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2개월 이상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데서 찾아봐도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파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얘가 단품, 얘 단품 이렇게만 파는데 그렇게 구매했을 때보다 이렇게 세트로 올리브영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침 얘를 구매할 때가 됐었는데 올리브영 오늘 특가로 굉장히 싸게 팔았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 사서 하나를 쟁여놓고 얘를 먹고 있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네를 먹는다고 살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조금의 자유를 주는 정도지 그런 식이관리나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지 살이 빠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꼬박꼬박 민트초코 맛입니다. 아무래도 올리브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가 이 꼬박꼬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터 세트인가? 이렇게 7가지인가 8가지 맛 하나씩 들어있는 그것도 사서 다양한 맛을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민트초코 맛이 저의 심금을 울렸잖아요. 저는 원래 민초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카페나 그런 데서 파는 민트 초코 음료 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개 들어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하나는 먹어서 지금 6개가 남았고요. 단백질이 14.1g이 들어있대요. 근데 다만 얘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당류가 낮진 않아요. 11.3g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당류가 높은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뭔가 이제 단백질 쉐이크로 끼니를 때워야 된다 그럴 때 얘를 먹기보다는 정말 막 달달하고 육덕진 맛의 음료를 먹고 싶다 요럴 때 얘를 먹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트초코 좋아하신다면은 얘를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면서 얘도 맛있고 꼬박꼬박에서는 초코랑 스윗콘 이렇게 세 가지 맛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제품도 먹는 건데요 요겁니다. 랩노시 단백 쿠키 버라이어티 팩이에요. 이 랩노시 단백질 쿠키 원래도 자주 먹었었는데 최근에 올드페리 도넛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박스에 7개가 들어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더블 초코, 피넛 버터, 코코넛 이렇게 하나씩 3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4개는 콜라보한 맛인 이 티라미스 2개랑 화이트 초코 세서미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맛도 맛있는데 얘네 2개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얘네가 맛이 뭔가 단백질 쿠키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속세 맛이에요.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얘들도 당류가 낮진 않아요. 좀 맛있다 싶은 맛은 1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뭐 이걸 먹어서 막 단백질을 채우겠다, 얘네가 완전 다이어트 대체 식품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입이 심심해서 이런 쿠키를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쿠키보다는 차라리 요거를 먹자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아까 보여드렸던 요 한 박스랑 요렇게 두 개 더 쟁여놓고 마음껏 먹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 12월 빅세일을 맞아서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몇 가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을 미리미리 찍어서 올리브영 세일 딱 시작할 때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세일 두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저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올리브영 쇼핑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득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